야, 뭐해? 야! 간다고? 아이씨! 간다고? 아... 차 꼬라지가 왜 이러냐, 진짜. 야, 이 스티커 뭔데? 방송에서 저 딱지 붙여 남자 처음입니다. 아니, 어? 아니 차 늦게 빼가지고 딱지를 붙이더라고. 마침 주차를 잘했어야지. 어? 야, 이 꼴로 도저히 엄마 보러 갈 수 없으니까 세차 하고 간다, 알겠지? 어? 그래. 엄마 보러 가기 전에 세차 시원하게 한번 하고 가자. 오늘 날도 좋네. 야, 살살 가라. 이거 앞으로 쏟아지면 그래. 그게 대형 사고. 아니, 발로 잡아. 벌써 국이 너무 많이 담겼어. 우리 먹을 것도 좀 빼놓을 걸. 너무 다 가져와 버렸다. 야, 차 상태가 이게 뭐냐, 얼룩말도 아니고. 차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30일 동안 있으면서 그런 걸 네가 미리미리 했었어야지. 세차? 세차는 지금 6개월째 안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세차를 6개월째 안 하고 있다고요? 부모님 뵈러 갈 때는 좀 미리미리 했었어야지. 부모님 뵈러 갈 때 네 얼굴이야, 세차해라. 자, 여기. 네 얼굴이야. 말라라. 엄마를 뵈러 가는데 이걸 왜 바르죠? 엄마 네 얼굴 걱정 많이 하더라. 아이고, 준현이 얼굴이 아가 얼굴이 박살이 나가. 뭐 결혼이나 하겠나 막 엄마 이러는데. 내 보고는 네 얘기하던데. 아이고, 준현 얼굴이 어릴 땐 안 저랬는데 와 이래 간혹. 엄마 이러는데. 아이고, 준현이는 아가 어릴 때부터 맛이 가더니 엄마 이러는데. 엄마 복수로 그만하죠. 근데 두 분이 닮았는데 왜 자꾸 얼굴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방 시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자부심이 있는데. 일단 유리부터 닦아봐. 이것만 닦고 가자. 춥다. 네가 물 하도 뿌려가지고. 기다려봐. 하고 이 위에도 해라. 위에 유리창. 위에 안 해도 돼. 위에 내가 그 문을 열질 않아. 이거 원래 하는 거야. 안해. TV에서 보니까 다 하더라고. 안해. 난 안 해봐. 올라가서. 여태까지 중에 둘의 의견이 하나도 일치한 게 없네요. 지금 보니까. 행동은 똑같이 해요. 네, 맞아요. 그 속에서 조금의 차이가.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살 수 네. 있었어요. 남들이 다 할 때 난 안 해. 엉망진창이네, 진짜 마인드가. 아니, 저걸 열지가 않는데. 야, 이게 세차야? 수건 갖고 와봐라. 야, 지리네. 야, 니 유도 말고 또 다른 재능이. 야, 니 요새 할 거 없으니까 세차하면 되겠는데. 세차 잘하는데? 아이, 진하네. 백수잖아. 와, 근육이 대단한데? 와, 야, 아내가 훤히 보여. 아내가 보이는데. 아, 양말 닦아야 되는데. 아, 저거 그냥 한번 싹 좋았나? 닦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충. 간다. 야, 차 안 닦고 가대? 차를 굳이 다 닦을 필요가 없어요. 고속주행으로 물기 다 날리는 거 보여줄게. 고속주행으로 물기를 날리겠다고요? 나 참 기가 막혀. 고속주행으로 먼지를 뒤집어 쓴다고? 고속으로. 아니야. 오늘 미세먼지 없어서. 하늘이 뿌얀데? 내 차 샘플이다. 아, 양말 닦아야 돼. 준현 씨 계속 찝찝한 거예요, 네. 그죠? 이거는 내가 열지를 않아서 괜찮아. 받아. 옵션 붙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과대 옵션이야. 다 옵션 장사라고. 아, 뭐해! 너무 다 싸우네. 너 답답해, 정말. 야, 세차도 내가 다 하고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그만 틱틱대라. 경고다. 어? 경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면서 경고를. 세차를 야, 내가 다 했다.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 그건 네 커피 마셔서 그런 거고. 엄마 아닌 데까지 걸어가고 싶어. 네가 걸어가고 싶나 보네. 경고. 정말 한 마디도 지는 사람이 없어요. 한 마디도. 아니, 밖에는 모르겠는데 야, 이거 유리창을 닦아야 돼. 위에 물이라도 닦고 가게. 닦아라. 닦아, 빨리. 밑에 입술이 약간 말려 들어가는 게 닦아. 화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닦아. 아, 결국 닦으러 가네. 답답한 사람이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야, 뭐해? 야! 간다고? 아이씨! 간다고? 와, 대박! 어떡해, 어머! 아, 저런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돌아오겠지, 설마. 아니,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예전 태릉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뭐 자기 열받으면 저런 행동을 하는데. 아, 버리고 간 적이 있어요? 네, 몇 번 있어요. 왜? 여보세요? 왜? 야.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와라. 기분 좋게 엄마한테 인사하러 갈 수 있어. 기분 좋게 엄마한테 인사할 수 있게. 아직도 반성을 안 했더라고요. 막 형 지금 기분 진돗개 쓰리다. 좌회전 좌회전 세 번 하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좌회전 몇 번 했냐? 야 지금 장난 같아? 야 지금 너 이 상황이 장난 같아? 진짜 싸우신다. 화 많이 났었어. 아 많이 났어요. 아니 땅 깔아 내리라는 얘기였다니까. 너 빨리 와봐봐. 아 잘못했나 안 했나? 아 근데 빨리 와봐. 내가 너 그런 애티튜드로 살아가지 말라고 했지. 형님 좌회전 혹시 몇 번 하셨는지. 아 저러고 너무 신나더라고요. 한 방 매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밖에 기온이 상당히 낮은데. 앞으로 똑바로 전화할래? 제가 잘 하도록 할 테니까 일로 오시고요. 무릎 꿇고 있어라. 갔는데 무릎 안 꿇고 있으면 바로 다시 간다. 지금 손도 들고 있다. 빨리 와봐. 이 새끼 또 재촉하고. 천천히 천천히 오셔. 내 차는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야. 너의 열정으로 가는 거지. 보인다. 보인다. 나 지금 보이는데 무릎 안 꿇고 있네. 아니 아니야 무릎 여기 아파서 방금 섰다. 아니 아마 방까지 꿇고 있었는데. 아니 꿇은 적도 없으시면서. 아니 조사장. 야 봐봐.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어졌어. 저쪽 가봐라 저쪽. 엉망진창이니까. 야 네가 얼마나 빨지. 어떻게 야. 근데 표정이 정말 결심했어. 어머. 참 어떡해. 어머. 야야 나 전화기도 없어. 야야야 다 아이씨. 야 전화기도 없다고. 전화기도 없다고. 전화기 없어. 야 이거는 아이씨. 아 너무 웃기네 둘이 진짜. 아 너무 웃기네 둘이 진짜. 와 표정 소름끼치. 와. 아니 스트레스가 확 들더라고. 와 역대급 쌍둥이다 진짜. 와 나 살면서 이런 상황이 처음 봐. 아. 대잡인데 대잡이야. 아, 제작진은 정말 좋았겠다. 알아서 저런 기행을 저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아 빨리 온나 빨리 온나.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지금 내 심장에 부정맥 있는 거 알지?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지금 내 심장이 지금 거꾸로 뛰고 있으니까 야 내 형 지금 엄마 아빠보다 지금 먼저 가는 불효를. 와 진짜 피 영유했어. 불효를 동반할 것 같으니까 빨리 온나. 그래, 마지막 경고다 사과해라. 사과 안 하지? 이 지금 그런 식으로 가면 차량 절도로 112 신고 지금 112 눌렀거든? 통화를 하고 있는데 112를 어떻게 누르냐. 그게 지금 눌러놨다고 112 전화한다? 신고한다? 신고요? 너 덜 달고 싶어 대신에? 빨간 줄 끄이고 싶어? 아가 안 할 거지. 너 도난 차량인데. 아 말렸나 지금. 아 근데 지금 심장이 진짜로 너무 많이 뛰어. 마지막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사과해라. 아 잘못했다. 빨리 온나. 오바라 빨리 일단 와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게 지금 전화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우리가 만나서 차우차우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로 풀자. 누가 친구냐 내가 만나서 얘기하게. 사과하는데 잘못했는데 빨리 아, 오라니까. 이러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 아 너무 웃겨. 빨리 온나. 왜 우리 준호가. 너 어디 가노? 진짜 이거 내 차 아니고 네 차였으면 내 이거 진짜 사이버공에 접어버린다. 가라. 아 만났어. 화해하자. 내 미치겠나? 화해 안 하나? 가다가 다칠 수 있으면 세월이. 왜? 차량 절도주로 신고해야지. 야, 속이 불연하다. 속이 불연해. 경찰서 세워라. 세워라. 경찰서 세워라. 경찰서 내 미치고 내 미치고. 퇴근 시간 돼가지고 차 많아진다. 좀 빨리 가자. 그러니까 특별 분양 저 메달리스트 저거 나올 때 네가 잘 했으면 10분 거리에 살 수 있었잖아. 어. 이 집을 사고 나서 특별 분양이 있는지 알았다고. 아 진짜? 그게 너의 무지고 과실이다. 사과해라. 근데 그게 돼도 돈이 없어서 그 집을 못 사요. 거기랑 여기랑 똑같아 분양 받으면. 아, 아니다. 더 비싸다 서울. 평수가 작아지기 그래. 그러면 가족이 다 못 명해요. 우리 가족 다섯 명이. 어? 이 집을 사게 된 계기도 엄마가 저 테라스에서 가족끼리 고기 한번 같이 구워 먹자 이래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저걸 산 거야. 아이고 근데 앉을 데가. 근데 니네 저 집에서 지금 그게 효도가 아니다. 어? 기생하는 테라사이트 마냥 기생하고 있으면서 형은 달달이 수백만 원에 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니 관리비 하나 안 내고 이제 한 번 안 도와주고 저기... 앞으로 하숙비 낼래? 사과할게. 그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관계가 깔끔해지냐. 아, 착하다. 아, 사랑해야죠. 내 돈이 없는데. 궁기에 몰리면 꼬랑지 내려요. 네, 내려야죠. 호정메이트의 정신 연령은? 정신 8세. 7세? 와, 비슷해, 이것도. 이 새끼가. 막내 동생은 뭐 해요? 아, 원래 유도를 같이 하다가 아, 이제 우와. 작년 이제 11월에 군대를 입대했죠. 아, 입대했어요? 네. 국가대표 아. 유도 사병제. 네. 우와. 막내는 몇 살 차이세요? 저희는 9살 차이. 아, 아까 진우 씨보다 저희가 한 살 많아가지고 네.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 오, 그렇구나. 저 사실 더 어색해요. 더 어색해요, 막내랑? 자, 준이한테 편지 한번 볼래? 두 개 왔어요. 두 개? 이거 어? 급비 사항이다. 한 개 왔는데. 준현아, 이거 봐봐. 이 누가 보낸 거야? 조준호 훈련병. 너 왜 아직 조준호가 보낸 거라고? 뭐야? 열어봐. 와. 뭐야? 이게 뭐야? 핀. 뭐야 저게? 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야, 아닐걸? 야, 이거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완전 또라이네. 현지를 보냈다는 그 감동만 주고 싶은 거야. 그 정도면 그냥 안 보내는 게 낫지 않나요? 왜 저렇게 보내신 거예요? 아, 이제 올림픽 동메달 따가지고 대체 복무를 아, 해가지고 아, 훈련소를 4주만 가거든요. 아, 맞아, 맞아. 이게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게 늘 일상인데 편지를 안 쓴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쓸 말이 없는데. 아니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그냥 사랑합니다. 아, 이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있잖아요. 안 쓰고.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야. 준이한테 편지 한번 읽어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준이입니다.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항상 유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보다가 이것저것 다른 직업의 새로운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는 게 색다르고 재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가운데가 동생 막내죠? 네네네. 어, 사명제가 다 유도하시고. 가운데는 지금 왜 동생인가? 가운데는 왜 있는 거야? 아, 그 저기 우리 동네 예체능이랑 아~ 유도할 때 아~ 이제 아~ 호동이 형 파트너 이제 현역 선수로 해준다고. 강호동 씨랑 또 닮은 거 같냐? 와, 이 드디어 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네? 근데 누구 이야기는 별로 없는 거 같아? 와, 근데 우리 얘기 없는 거 나 너무 상처였어. 그게 이제 조준호 때문에 그 형들 실화증이라고. 막내가 실화증이라고요? 담백한 말로 훈장질이라고 하나요? 너무 네. 무섭게 해서. 네. 아버지가 저희를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는데 막내는 한 번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예쁘게 네. 키우셨어요. 막내는 그러면서. 그냥 거기 나온 거 자체가 복이지. 딘딘처럼 그렇게 오. 키우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얘가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너무 이렇게 뻗쳐 나가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아무도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아 해야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잡들이를 한번 했는데 그 뒤로 애가 좀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그 큰형 하면 학을 때요. 경매. 사람 아니네. 사람 아니네. 지가 훈련을 제일 안 했어요. 그런 마인드. 내가 그런 마인드로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걔가 어. 니를 안 좋아하고 내만 좋아. 싸우지 마. 야, 지금도 싸우나? 너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싸워서 저 말려라고 내보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놔두니까 부모 아닌 줄 알고 착각한 사람도 있더라고. 부모 아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컸기 때문에 제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그런 것도 있지. 나는 준호 올림픽에 버금가는 감동을 받은 거는 준현이 고등학교 1학년이 3학년들을 다 이기고 우승할 때 준현이가 앞으로 큰 일을 내겠구나 했는데 준호가 의외로 올림픽을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빠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날 없는 가족이라서 다행이었지. 고등학교 때 조준현 이제 잘할 때 사람들이 이제 뭐 니네는 왜 아우가 났냐 막 이런 무시와 멸시를 들으면서 뭔 멸시냐? 아 엄청난 멸시가 있었어. 아, 지금도 준현이가 더 잘한다 이러니까 그 상처가 있는 애더라고요. 아,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나도 잘해야지 하는 분발심이 생겨야지. 그때 그 시간 때문에 지금 분노 조절 장애가 걸린 거예요. 한번 분노 멈출 수 없어. 성격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운동할 때 집이 먹고 살만했는데 왜 가난한 척을 하신 거죠? 가난한 척이 아니고 항상 어렵다고 네. 하시고 뒤에서 그거는... 차 바꾸시고
풍족한 것보다는 약간 부족한 듯이 하는 게 너가 열심히 운동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아. 헝그리 장세. 네. 또 가르쳐 주려고. 막내한테는 용돈 막 100만 원씩 버는데 네? 막내는 후하게 키우고. 준이는 좀 많이 주면 금메달 딸 줄 알고 그랬더만 그게 또 반대 실패작이더라고. 더 단단하게 갈고 시켰으면 걔가 그러니까. 성공했을 텐데. 그 애는 쩔쩔 굶겨서 해야 되는데. 진짜. 다시 태어난다면 상대의 호정 메이트로 태어난다. 오. 오. 근데 다른 호정 메이트가 아니고 쌍둥이로 또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희도 쌍둥이니까 이렇게 친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이 차가 났으면 저는 아마 안 봤을 것 같습니다. 니도 그러면 만약에 나이 차 났으면 실어증 걸리는 거라. 그렇지. 쌍둥이인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친구 같다. 1년 동안 휴대폰 없이 살기. 호정 메이트 없이 살기. 핸드폰. 와. 어, 없으면 못 살아요. 저희는. 와. 핸드폰보다 더 재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감이 이게 다른 사람들을 채워 줄 수 없어요. 서로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하죠. 저희는 쉴이에요.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따라 죽는. 뭐예요, 저렇게 싸우다가. 이 음악 뭐예요? 깊은 맛이 없는데.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이 X야, 방송은. 아, 뭐해? 한국하고 다 싸우네. 야야야. 어? 간다고? 야야 나 전화기도 없어. 야 전화기도 없다고. 야 이거는. 아이씨. 아 너무 웃기네 둘이 진짜. 사박. 저희는 쉴이에요.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따라 죽는 쉴이에요. 너. 혹시 그러면 춤을 따로 혹시 배워보신 적이? 아, 그게 없어가지고 진짜 오늘 너무 아, 오늘 아예 처음이신 거예요. 네. 근데 춤보다 저는 이 저희는 유도하면서 그 표정을 잃었거든요. 아. 아버지가 항상 포커 페이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저희 시합 보면 와 조준호, 조준현 쌍둥이인데 체력 진짜 좋다. 표정 변화가 없으니까. 포커 페이스를 하는 거구나. 아. 저 때 인대 끊어져 있는데도 이제 상대는 제 인대 끊어져 있는지 몰랐대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 그죠, 그죠, 그죠. 그렇게 근데 이 그 리정 씨도 네. 막 그때 소파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야 막 이렇게 하고 이 표정이 기가 막 저걸 보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표정 연기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죽겠다. 아 열정은 가득하시죠. 아, 어 근데 혹시 나이가 어째 저희 35이요. 88. 아 88.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아 88. 아 형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신 인사 인사를 받겠습니다. 야 봐라 선생님이다 봐 안돼 나는 봐 야 꽂아 야 꽂아 어렵게 그럼 더 어려워진다고 사이 아, 몇 년생이에요? 아 저희 80년생 아 진짜로? 우리 한 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한 살 차이야? 선배님 너무 놀라신 거 아니야? 한 살 차이 그렇게 나도 한 살 차이야? 한 살 차이 그렇게 안 나? 5살 정도 어떻게 어느 정도신지 춤이요? 네 아 춤을 아니, 살짝 아니, 기본이 안 되는데 느낌만 보고 아 제가 불사조 댄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사조 댄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그거 한번 틀어주면 안 돼요? 되게 아 노래 틀어드릴게요 불사조 댄스요? 틀어주세요 네. 오 역시 역시 형님 어 어떡해 제 칼을 아 너무 창피해요, 저. 이렇게 춤을 출 줄밖에 몰라서. 이렇게 각이 좋아요. 네, 너무 칼군이 나요.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아, 진짜 처음 보는 캐릭터야. 저기 상무 불사조 부대, 불사조 댄스라고. 야, 상무에서는 저렇게 아침마다 다 종목들이 다 저렇게 하니? 네, 이제 훈이 저거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저 에어로빅 하고 저거 추고. 준호 형, 그러면 긴장 푸시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는 진짜 이제 기분 좋을 때 하는 네. 춤이 있긴 있는데 오, 저희 둘이가 골프를 치는데 스크린에서 네. 버디를 했을 때만 그 기분에 이제 춤을 추거든요. 그래가지고 버디 한번 해주세요. 네. 자, 네. 떡 쳤다. 둘, 셋. 버디! 버디! 어떻게 이거를 보고 나면 이제 완전 멘탈 붕괴가 와가지고 사람이 뚜껑이 이렇게 열려요. 뚜껑 엄청 댄스라고. 이 춤밖에 몰라요. 네. 오 유도복 입으니까 멋지다. 유도복 입었을 때 전문가 같아. 어 진짜 그런 옷을 입어야 돼. 유도하는 선수는 멋있어 멋있어.
덤비 CG. 덤비 CG. 준영이가 반말한 건가? 혹시? 형님인데? 그러면 혹시 그 형제 난 중에서 그 승률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그 승률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공식전 승률이 제가 더 나아요. 내가 이긴 거 그럼 비공식이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유도 대결을 해가지고 공식전 최종 승률을 딱 보니 결정할게요. 좋죠. 그래서 나중에는 딴 말하기 없기. 없기, 없기. 그리고 진상의 밥사기. 오케이. 와. 완전. 나오시지. 그냥 경례. 경례. 근데 한 5년 만에 둘이 붙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네요. 자, 준비 시작.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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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니야. 와, 진짜 너무 진지해. 와, 와! 그렇게? 와, 와! 와, 박찬호 형 봐. 와. 아. 와. 박찬호 형, 화이팅!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잘 알아요. 장난점을 잘 알겠죠. 자, 이제 들어가는 거다. 진짜 한다. 자, 리얼, 리얼, 리얼. 형님. 와! 와! 예! 와! 기술들이 진짜 엄청 현란한 맞아요. 선생님 한 판 입니다. 하나 둘 한 판. 제가 와, 와 진짜 대박. 돌아 돌아 시작. 돌아 돌아 시작. 여러분 어디 봐. 야 죽겨. 야 죽겨. 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형님. 와 대박. 1대1. 아. 와 이거 심장 쫄깃하다. 저, 저,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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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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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야! 와!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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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유아인 같네요 머리. 유아인 같네요 머리. 무슨 유도의 표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춤으로 이게 50초 남았어요. 꽁밥 먹을 준비하세요, 꽁밥. 아, 좋죠. 비싼 걸로. 저, 저, 야. 화이팅, 화이팅. 저, 야. 그만을 저렇게 해주는데 재밌 수 없지. 형, 우리 형이에요. 준현이야, 나 봐. 준현, 그냥, 그냥. 준현이야, 나 봐. 준현, 그냥, 그냥. 멋있다! 와! 멋있다! 보너스 잘하니까! 다시 보이네요, 진짜. 저, 저, 야, 잠시만. 조준호! 제발! 조준호! 공식전 승률이 제가 더 나아요. 내가 이긴 건 그 미공식이네. 저, 저, 형 인생을 한 번 하는 거야! 형 인생을 한 번 하는 거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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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와, 진짜. 와, 와 진짜. 와 멋있다. 진짜 진짜 이겼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요? 사람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왜 안 일으켜줘?